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고1이요, 두산 기내식과 1가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테이크와 The Life of 정약정. 정약정. 이건 뭡니까? 사람 이름인 거니까 어때요? 이렇게 대문자 쓰이고 있죠.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정약전의 3, 이런 뜻입니다. 다음 갈게요. One summer day. 자, one day 하면요, 얘는 과거의 어느 날이죠. 미래의 어느 날은 어떻게 하죠? Someday.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one summer day. 과거의 어느 날, 언제? In 1816, 1816년에 On a small island, 작은, 어떻습니까? 섬에요. Many people gathered, 많은 사람들이 gathered, 모였습니다. 그렇죠? And cried, 그렇죠? 울었어요. 어디에 울었어요? Cried of a man's death. 한 사람의 죽음, 여기 death는 명사겠죠? 죽음에 울었다는 거예요. 자, 당합니다. The name of this man, 그렇죠? 이 남자의 이름이 was 정약전이래요. 이 정약전은 바로 누굽니까? The second oldest brother of 정약용. 괜찮으세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second oldest brother.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그죠? 가장 나이가 많은 형제래요. 동생이래요.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정약전. 이 오타가 났네요. 그죠? 이거 어때요? Y-A-K-J-J-E-O-N인데 정약전인데 오타가 났네요. 자, 다음 갑니다. Why did these people, 그쵸? Why did 의문문이에요. Why did these people, 이들 사람들 왜 did get, 자, 조금 내려드릴게요. 보시기 편하시게 갑니다. 그래서 get together, 그쵸? 함께 모였습니까? 함께 모였을까요? And cry, 그리고 왜 울까요? 이런 뜻이겠죠. 당합니다. Early life. Early는 초기의 이른 이런 뜻이겠죠. 그쵸? 초기. Early life. 이른 시대의 삶. 그쵸? 초기 삶이 어땠는지 갑니다. 정약전. 그쵸? 정약전이 was born. 태어나졌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탄생했습니다. 어디에? To a noble family. 그쵸? Noble은 귀족적인, 뭐 귀족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귀족 가족의. 근데 조선시대니까 뭐 양반 가족 정도 하면 되겠죠. 양반 가족이 태어났어. 언제? In 1758, 1758년에. 어디서요? In 광주. 전라남도 광주네요.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네요. 경기도 광주에서. 갑니다. From a very young age. 뭐뭐부터 시작해서 a very young age.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He was very smart. 그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Smart. 똑똑했어요. And especially good at mathematics. 특히, 자, good at 시험에 나옵니다. Good at something 하면 뭐뭐에 잘하다, 뭐뭐에 능숙하다, 뭐뭐를 뭐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했습니다. 수학을 잘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다음 갑니다. 약용. 있죠? 약용인데, 약용 with whom? 여기 시험에 나와요, 여기 시험에. 왜 나오냐면요. 자, 보시면, 약용하고 컴만하고 with whom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괜찮으십니까? 약용 with whom? 약전 always played and studied.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이 형용사 절이 어떻습니까?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약전의 항상 놀고 그리고 and studied 공부했던, 그죠? 함께 공부했던 그 약용이 얘가 진짜 주어요. 약용이 once wrote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썼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썼습니다. 자, 조금 또 내려갈게요. 예,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My brother, 그죠? My brother was much better at mathematics, 그죠? 수학은 굉장히 잘했대요. 누구보다 더 than me, 나보다 더 잘했답니다. 그죠? He solved any difficult problem right away.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정약전이죠. 정약전. 정약전이 풀었습니다. 뭘 풀었어요? Any, 그 어떤 difficult problem right away. Right away, 바로 그냥. 바로 즉시 풀어버렸대요. 자, 당합니다. As he grew up, 뭐뭐 하면서의 의미겠죠. As he, 그럼 이 he는 뭐예요? 정약전이겠죠. 정약전이 grew up, 자라났을 때 약전 became interested in, 자, be 동사 혹은 became interested in 똑같아요. 그래서 비동사 interested in 하거나 became interested in 하거나 뭐뭐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전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어디에? In 전치사가 중요하죠. In various 형용사 나왔고요. New fields of study. 그렇죠? 다양한 새로운, 여기 fields는 땅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학문 영역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갑니다.
While most young noblemen study, 뭐뭐 하는 동안에,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에 most young noblemen 대부분의 젊은 귀족 자제들이 studied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어요? Chinese classics, 그죠? Chinese의 그 고전들을 공부한 반면에 이 why는 뭐뭐 하는 동안에도 있지만 반면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상 반면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은 그 귀족 자제들이 중국 문학을 공부했던 반면에 뭐 하기 위해서 to become government official. government official 하면 뭐 정부 관료, 정부 공무원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부 관료, 정부 공무원이 되려고. 괜찮으십니까? 다음입니다. 약전 read a number of science books. 그죠? 약전은 읽었습니다. 뭐 읽었어요? number of science books. 그죠? number of 중요한 표현입니다. a number of something 하면 많은 something. 그래서 많은 과학책들을 읽었대요. 이해되셨습니까? In 1784, 1784년에 he joined a group of young noblemen. 그죠? 그 귀족들의 어떻습니까?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뭐 하려고? To study Catholicism. 그죠? Catholicism 하면 뭐 카톨릭 교리 정도 되겠죠. 그죠? Catholicism. 카톨릭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 다음 갑니다. Studying. 그냥 조금 아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시기 편하시게. 갑니다. Studying science and religion. 그죠? 뭐 공부해서 과학과. 그죠? Religion은 얘는 종교라는 거죠. 종교를 공부했던 것. 얘는 동명사가 되겠죠. 공부했던 것이 helped. 도왔습니다. 약전을 도왔어요. 뭐 하도록? develop. 발전하도록. 그죠? 약전이 발전하도록. 발전하는 건 약전인 거죠. 약전이 발전하도록 도왔습니다. 뭘 발전시켜요? practical ideas. practical은 형용사로 실용적인 이런 뜻입니다. 실용적인 생각들을. 뭐뭐에 관해서 about the world, 세상에 관한 그렇죠? 세상에 관한 실용적인 생각들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뭐가? 종교하고 과학염. 약전 became, 약전은 되었습니다. 뭐가 됐어요? A government officials. 그렇죠? 정부 관료가 되었어요. 언제? In 1790, 1790년에요. At the age of 33. 그럼 at the age, 나이에 라는 뜻이겠죠. 33살의 나이에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his career, 그의 경력은 was un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In 81, 1801년에 the government banned, ban은 금지하다, 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고 금지했습니다. 뭐 Catholicism, Catholicism을 그 카톨릭을 막았어요. 그리고 금지했어요. And 그리고 he and his brother, 그죠? 그와 그의 brother인 약용, 그죠? 약용이 were arrested, 그죠? 뭐예요? 이건 체포하다니까 체포되어지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죠? 수동태니까요. 체포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인 겁니다. 이 전치사 for는요. For practicing Catholicism. 그럼 뭐야? 여기 practice는요. 여기서 뭐 실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다 혹은 뭐 조금 여기 종교니까 뭐 믿다라는 의미까지도 의미 확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믿었던 것 혹은 뭐 장려했던 것 천주교 포교 활동을 했던 것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으로 was arrested 체포되었대요. In the end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At the end랑 달라요. In the end는 마침내라는 뜻이겠죠. 마침내 약전은 was exiled. Exiled 한 무슨 뜻이야? 얘는 감옥에 들어간다. 투옥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전은 투옥 되었습니다. 수동태죠. 어디로? To 흑산도. 그죠? 흑산도. 그리고 and 약용 to 강진. 약용도 결국 뭐예요? 여기 그 exiled 투옥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뭐 투옥됐다라는 것보다도 위배. 그죠? 귀양간 거죠. 귀양간 거예요. 얼로 to 전치사죠. 강진이라는 곳으로 위배 귀양간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좀 내려볼게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Life with the islanders. Islanders 하면 뭐예요? 섬에 사는 사람들이죠. 명사입니다. 그래서 섬에 사는 사람들과의 삶, 인생 뭐 이런 뜻이죠. 약전은 felt 느꼈습니다. 뭘 느꼈어요? Very lonely. 외롭게 느꼈어요. 언제? When he arrived on 흑산도. 흑산도에 도착했을 때. 그죠? 이런 의미죠. 다음입니다. But 하지만 his loneliness. 그
그의 loneliness 뭡니까? 외로움은 did not 오타네요. 오타요. did not last long. 그죠? 강조해요. 그렇게 last는 그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 절대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 강조형인 거죠. did not last long. 절대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 he started.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more to exchange. 그죠? exchange letters. 편지를 교환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누구랑? with 야경. 그의 형이죠. 브라더죠. 정야경과 함께. and 그리고 soon 얼마 지나지 않아 he became 그는 되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됐어? closer. 여기서 closer는 닿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진다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인 거죠. 그래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전치사 to입니다. to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가까워졌어요. 어디 있는? on the island.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이 섬은 뭡니까? 흑산동거죠. 흑산동. 자, 다음 갑니다. In spite of something 하면 something 대신에 something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in spite of his noble background 그의 귀족적인 background 그죠? 뒷배경이라는 뜻이겠죠. 귀족적인 background 뒷배경에도 in spite of 불구하고 he was willing 비동사 플러스 ing죠. 그죠? he was willing 하면 그는 의지를 갖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죠?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He was willing, 그는 의지를 갖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뭐, 어떤 의지? To spend time, 시간을 보낼 의지. 누구랑 함께? With fishermen. 그죠? 그 어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 사람들, 어부들과 함께 친해지려고 하는, 그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당합니다. They often ate. 그들은 자주 먹었습니다. 뭘 먹었어요? 아, 자주 먹었고요. Drank. 마셨고요. 그리고 and went fishing. 낚시를 갔습니다. 어떻게? together, 함께. 그쵸? 함께 낚시도 갔대요. before long, 그죠? before long, 약점 found. 자,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before long, 약점 found that. 그죠? 오래 전에, 오래 지나지 않아, 약점은 찾았어요. 대기하자고요. the islanders, 그죠? islanders,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lives. 삶들이 were 자 여기가 전체가 주어고요 섬 사람들의 삶들이 were 동사죠 harsh 아주 힘겹고 거칠었던 거예요 힘겹고 거칠었고 and he did many things 그는 자 did 그죠 he did many things 얘도 어때 강조죠 그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죠 뭐하겠어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their lives better 자 그럼 그들의 삶이 목적으로 쓰이고 better가 목적보처럼 쓰인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그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도록 better 더 낫도록 이해되십니까? 이 to make라는 이 준동사가 어떻습니까? 오형식 동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준동사는 동사 원형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seeing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seeing that Few people could read and write. 자, 이거는 뭐뭐 해서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봐서 알아서 뭘 알, 봐서 알아서 대기하자고요. Few people. Few는요 거의 없다죠. 그렇죠? Few people could read and write.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조금 있다.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임의적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분사구문 이해 못하시는 분들 제 강의 분사구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입니다. He opened. 그는 열었습니다. 뭘 열었어요? A village school. 그 마을 학교를 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the fisherman's children. 그 어부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괜찮으세요? In 1804, 1804년에 he wrote. 그래서 he는 누굽니까? 정약전이죠. 정약전은 wrote, 썼습니다. 뭐 썼어요? A book. 한 권의 책을요. 누구를 위해서?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관계대명사죠? Who suffered from. suffer from 외우셔야 될 수거죠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쵸? 고생하다 그래서 몸으로 고생해요 a ban on cutting down pine trees 그럼 여기 보면요 a ban은 뭡니까 금지 그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지 금지요 금지인데 어떤 금지 on cutting down 자르는 것의 금지 뭘 자라요 pine tree 소나무죠 나무들을 소나무들을 자르는 것에 있어서의 금지 로 suffer from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으세요? Because 접속사죠. 왜냐하면 he. he가 누굽니까? 정약자이죠. 정약자는 believed,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deadly하자고요. The ban, 그 금지는 명사죠. 그 금지가 was unfair, 형용사죠. 뭐예요? 평등하지 못했다. 그치? 공정하지 못했다. 라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당합니다. In the book, 그 책 속에서 he suggested that. 그는 제안했습니다. 뭘 dead 이하절을 제안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다음 또 내려갑니다. 뭘 제안했어요? dead 이하절이요. The government. 그 정부가, 주어져 정부가 should encourage. 장려해야만 한다. 하는 편이 좋다라는 거죠. 그죠? 장려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뭘? 사람들을 장려합니다. 뭐 하도록? To plant. 심도록. 뭘 심습니까? More trees. 더 많은 나무들을 심도록. 괜찮으십니까? Rather than, 이 시험 나오죠. 뭐뭐가 아니고 rather than something, something이 아니고 이런 뜻이겠죠. Something 말고. 그죠? 그럼 something 말고 punish them for cutting them down. 그래서 them은 그 소나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cutting them down이니까 그 소나무들을 자르는 것 때문에 그들을 punish. punish는 벌주다라는 뜻입니다. 벌주는 것 말고. 그럼 여기서 이 them은 뭐예요? 그 사람들, 섬 안에 있는 islanders를 쓸만한 거죠. 섬 사람들을 벌주는 것 rather than. 대신에 더 많은 나무를 심도록 장려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The islanders, 그 섬 사람들은 were so moved. So moved. 자, moved는 감동을 느끼다, 감동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라는 거죠. So moved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뭐에서 by his efforts, 그의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That they came to, came, 자, come to 동사원형하면 동사원형 하게 되다, 하도록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y came to, 그는 하도록 되었어. 어떻게? Respect him. 그를 respect, 존경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럼 힘은 누구예요? 정약전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가면요. Studying sea creatures around 흑산도. 자,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동명사입니다. Sea creatures, 그건 뭐예요? Sea creatures 하면 바다 생명체들인 거죠. 어디 주위에? Around 흑산도. 흑산도 주위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나 제 이메일로 추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여러분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